네,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임명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 파악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텐데요. 김한근 제주시장은 1차 산업을 앞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됐는데요. 취임한 지한 달이 이제 갓 넘은 세월이 지난 김한근 것 제주시장. 같은 KCTV 너무 시사 빠른 것 같기도 프로그램인 하고 이슈 토크팡에 출연해 최근 물론 열흘간의 읍면동 순회 일정을 통해 상추는 아니 현안 파악을 마쳤고, 이어 지역 일반 경제 활성화를 농업체 최우선 수행에 담겨 과제로 버리는 꼽았습니다. 정도 하다. 현장에서 골목 상권의 어려움을 몸소 느꼈다며 홍보 방안과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빨리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근 시장의 전문 분야로 볼수 있는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친환경 농업 인증을 현재 7%대에서 50%까지 올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다수로 지은 제주도 농축산물. 그 다음에 하나 더 얹어서 GAP 인증을 50% 이상 받은 농축산물이라는 홍보 전략을. 취임 2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상 타결을 이끈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 공원 시설과 비공원 시설 공사 시점을 놓고 사업자와 줄다리기를 이어왔지만 국토부 지침을 바탕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며 동일하게 맞추는 쪽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었다 설명했습니다. 공공이 개입됐음에도 3.3제곱미터에 2,628만 원의 높은 평균 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도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간업자 아파트하고 비교할 때 별로 싸지 않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요즘 평균 민간 아파트 민간인들이 지은 아파트 보면요 3천만 원을 넘습니다. 평균 한 3,200만 원 정도 돼서 그 부분에 고민이 많았는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시설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할수 없었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들불축제에 대해서는 전임 시정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빛과 조명으로 불놓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빛과 조명이 살아 숨쉬는 쪽으로. 기본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번복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한근 시장은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했고,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는 건 역시 인구수 등을 토대로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